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링링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지금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밤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밤중에는 제주도를 좀 강타하고 지금 북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도에도 많은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북상을 하는데 걱정이 되지만 아주 무사히 지난번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여러분도 단둘이 잘 하셨죠? 저도 하우스에 아이들 다육이 화분들을 밑으로 다 내렸고요. 비닐하우스에 그 비닐문 양쪽 문을 다 자크로 잠궈 놓고 단단히 단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파라솔 정리 다 해놨고요. 그리고 거리대 아이들도 안으로 다 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단들이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철화 종류를 좀 데리고 나와봤어요. 저희 집 철화입니다. 일단 저희 집 철화 종류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철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철화가 생기는 이유, 철화란 어떤 것일까요? 철화라는 거는 이 생장점 있잖아요. 이 생장점에 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쪼르르 띠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철화라고 합니다. 철화의 요인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하고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이런 철화 있잖아요. 요 자구를 떼어서 번식을 하면 철화가 또 생겨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번식을 시키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철화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뭐 온도 변화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철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철화는 쌩얼이라고 하죠. 원래 얼굴을. 원래 얼굴만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원래 얼굴, 이게 을녀심 원래 얼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을녀심 철화고, 요런 원래 얼굴에 비해서 요 철화가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철화는 키우기가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철화를 요게 연초에 데려온 거거든요. 창철화? 물만 잘 주면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뭐별탈 없이. 이게 제가 지금 처음에 데려올 때 5,000원 주고 데려온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납작 붙어 있었어요. 저기 목대가 없이. 근데 이제 지금 연초에 데려왔는데 이렇게 목대도 생기고 건강하게, 제일로 건강해요. 이 중에서.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창철아. 이게 제일 처음 데려온 것이고요. 어저께 제가 예쁜 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커서 지난번에 있던 그런 분에는 조금 작은 듯해서 이거 분갈이를 해줬고요. 또 다른 아이들 세 개의 분갈이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데려온 것이 이거 캐시미어 철화하고 지난번에 제가 물음병이 왔었던 샐러드볼 철화. 그거는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적심한 상태에서 삽목해놓고 조그맣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 캐시미어 철화는 여름을 잘 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탕철화는 이제 연초 봄쯤에 데려온 거고요. 요거는 캐시미어 철화는 한 5월, 6월 그쯤 데려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좀 물을 많이 조심해 줘야 하더라고요. 철화도 여름에 물만 조심하시면 똑같이 생얼하고 똑같이 조금 쭈글거리고 했을 때 물만 적당히 잘 주고 영양제도 잘 주고 하면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8000대 철화예요. 8000대 철화도 6월 7월에 이거 데려온 건데요. 처음에 와갖고 제가 좀 물을 처음에 초록이로 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들여보려고 여름에 조금 햇볕에 이렇게 좀 놔뒀더니 약간 하우스에 놔뒀는데도 약간 이게 이제 입장이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화상을 좀 입었어요. 지금 웬만큼 이제 적응을 시켜갖고 이쪽에는 이렇게 물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8000대 철화가 물이 들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찾아봐서 색감이 예쁘게 물든 게 있으면 이거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분갈이를 새로 데려온 아이들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철화는 미리 키우던 거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요세 개의 예쁜 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거
철아, 요거는 브리또자 철하고요. 예쁘죠? 요거는 참 제가 저렴이로 잘 데려왔어요. 이렇게 여름 동안 농장에서 큰것 같은데 2,000원에 데려왔답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득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대도 이렇게 하나로 가장 이상적인 철아의 목대로 이렇게 형상이 돼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띠를 형성하면서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한 가지 지금 모자란 점은 이제 물이 좀덜든 건데요. 가을에 달달 구워서 더 예쁜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대까지 형성하고 이름표도 달아주어서 9월 6일 날 분갈이 한거 이렇게 다 써줬습니다. 네, 브리또자 철아 건강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요즘 데려온 거 중에서 가장 예쁜 게 요거 티피 철아예요.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죠? 이 가장자리에 물이 분홍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 요게 조금만 물이 더 들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창철아도 이 가운데 손톱이 너무 예쁘죠? 뾰족뾰족 아주 도도하고 우아해요. 그런데 요 다른 것들은 다 거의 이제 철아들이 조금 이렇게 뭉실뭉실한데, 요 창철아하고 요거 티피철아는 두 개의 손톱이 아주 도도합니다. 티피철아 특히 손톱에 물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지금 분홍색으로. 그리고 아주 우아합니다. 도도하고. 그래서 요거는 더욱 매력적인 것 같아요. 티피철아. 요즘 데려온 아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예쁩니다. 처음에 데려온 창철아는 제가 처음에 데려온 철아라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요즘 데려온 아이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손톱 끝이 너무 예뻐서 많이 많이 앞으로 사랑해 줄것 같습니다. 네, 티피철아. 여기에 쌩얼이 이렇게 한두개 정도 있고요. 요거는 철아하고 쌩얼하고 같이 이제 이게 철아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다른 곳은 지금 다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띠를 형성하면서 철아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웬만큼 이제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앞에는 잘안 나타나지만 뒤에 이렇게 보면 목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띠를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려심 철아. 이거는 을려심 철아는 저는 진짜 처음 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다육이를 구입하러 가서 너무 예뻐서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5,000원인가 6,000원 준것 같고요. 가격 요거 티피 철아는 8,000원 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00원을 줬고요. 철아가 은근히 뭐 생얼보다 좀 비싸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을려심 철아하고 을려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을려심, 이거 지금 이제 여름을 거치면서 약간 빨강 코가 지금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에 또 햇빛에 달달 구우면 빨강 코가 아주 빨갛게 술 취해서 코에 빨갛게 물드는 것 마냥 또 빨갛게 물이 들겠죠. 네, 을려심 철아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코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 주황빛으로 노랗게 물이 들고 있지만 가을을 거쳐서 겨울까지 가면 아주 예쁘게 빨갛게 빨간 코로 물이 들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창철아. 네, 아주 튼실하니 예쁩니다. 창철아.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는 창철아와 요거 티피철아거든요. 여러분도 댓글로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목대를 형성했고요. 요거 티피철아. 그다음에 요거는 브리또자 철아. 브리또자 철아. 네, 요거는 을려심 철아. 을려심 철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캐시미어 철하고요.
저 목대가 아주 멋집니다. 네, 이렇게 화면상에 다 잡히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목대가 아주 멋지게 형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패션쇼를 한번 하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로 목대가 형성되는 거를 참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고요.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 목대가 아주 멋지게 형성이 된것 같아서 또 나름의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8000대 철하고요. 이렇게 패션쇼를 한번 해봅니다. 또 예쁘게 부리들면 더욱더 또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겠죠. 8000대 철학. 그 다음에 이거는 을려심이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철학 종류의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철학 종류도 은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뭐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철화의 종류도 알아봤고요. 철화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철화가 생기는 이유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아, 철화들 은근 매력 있죠. 여러분도 철화의 또 매력을 느끼셔서 철화도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건 없어요. 다육이하고 거의 똑같고요. 물고파 할때 쭈글쭈글 할때 물만 잘 주시고 햇빛과 바람 잘 통해주는 것은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흙에다가 영양을 좀 많이 줬어요. 산야초, 뭐, 훈탄, 태비, 또 계란 껍질 갈은 거 등을 많이 섞어줬고요. 그리고 배수 도를과 상토의 비율은 6대 4로 해서 지금 가을에 조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6대 4의 비율로 흙을 심어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철화들을 구경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